이번 시간은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엘리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먼트는 이 CSS 그 여러 개의 CSS 선언에 의해서 예, 하나의 엘리먼트가 여러 개의 CSS 선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CSS 효과를 채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룰이 있는데 바로 그 룰을 정의한 것이 캐스케이딩입니다. 자, 캐스케이딩의 룰에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요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도가 있고, 세 번째는 소스 순서가 있습니다. 예, 각각을 알아볼게요. 우선 중요도는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고요. 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건 브라우저의 CSS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디자인을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HTML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은 그 엘리먼트가 어떠한 CSS 효과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표시될 건지를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CSS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거죠. 바로 그것을 브라우저의 CSS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지워볼게요. 그럼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바로 이 H1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저렇게 글씨가 크고 그리고 두꺼운 겁니다. 바로 크고 두꺼운 H1은 크고 두꺼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디자인적인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브라우저 CSS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용자 CSS 일반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파이어폭스나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크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게 오페라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페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여기에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고 설정에 환경 설정에 보시면 컨텐츠가 있고 고급 설정 탭에 컨텐츠가 있고 거기 스타일 옵션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CSS 어떤 파일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지정되어 있는 파일 안에 기술되어 있는 CSS 속성을 모든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모든 폰트의 크기를 크게 보이도록 하는 CSS를 만들어서 예, 오페라의 이 스타일 옵션으로 주게 되면 예,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폰트들이 크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것이 예, 사용자 CSS 일반 선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자 CSS 일반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CSS를 공부한 건 바로 저작자 CSS 일반 선언을 예, 작성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즉, 사용자 CSS 일반 선언은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CSS를 기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작자 CSS 일반 선언은 예, 그 웹 서비스나 어떤 웹페이지를 저작한 저작자가 디자인한 CSS가 저작자 CSS 일반 선언입니다. 자, 예제를 다시 가져가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 H1이라고 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H1이라는 선언만 있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요 타이틀, 요 H1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예, 폰트 컬러가 검은색인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H1이란 셀렉터를 이용해서 컬러 값을 레드로 지정하게 되면 예, 이 텍스트가 타이틀이란 텍스트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바로 방금 제가 지정한 바로 요 부분이 예, 저작자 CSS 일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예,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작자 CSS Important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는 요 엘리먼트를 카피해서 위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컬러를 블루라고 줘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important 라고 주면 그때 파란색이 됩니다. 자, important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CSS 같은 것들을 개발할 때, CSS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다른 엘리먼트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렇게 느낌표 important를 주게 되면, 예, 다른 CSS 기술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어떤 원하는 결과를 강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명시도라는 걸 알아볼게요. 명시도는 뭐냐면, 어떤, 우리 셀렉터라는 거 배웠죠, 저번에. 어떤 엘리먼트를 꾸며줄 때, 이 선택자라는 걸 이용해서 그 엘리먼트를 일단은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때 그 지정을 할 때, 그 지정하는 내용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그 규칙이, 예, 명시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시도에 사용되는 것, 명시도는 이 셀렉터들 간의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선언자. 아, 선택자. 자, 선택자는 크게 타입 엘리먼트가 있고, 아, 타입 셀렉터가 있고, 다른 말로는 엘리먼트 셀렉터가 있고요. 클래스 셀렉터가 있고, 아이디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방식으로 엘리먼트에 직접 기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일단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아이디, 그 다음은 클래스, 그 다음은 타입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예제는 example이라고 한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는 파란색입니다. 아, 초록색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바로 이 CSS 기술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다가 제가 샵이 엘리먼트 그 example이라는 컨텐츠는 div 엘리먼트 안에 들어있는데 div는 example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고 examples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쪽에 있는 이 CSS 선언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는 div 엘리먼트의 컬러를 퍼플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examples 클래스의 컬러를 블루로 했고 example id의 컬러를 레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example id를 가지고 있으면서 examples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의 컬러를 그린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채택된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먼트 셀렉터 그리고 클래스 셀렉터, 아이디 셀렉터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아이디 셀렉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이디 셀렉터인데 왜 이게 채택이 됐냐면 거기에다가 그 클래스 셀렉터도 보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더 명시적으로, 예, 셀렉터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겁니다. 자, 제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자, 요겁니다. 이 스타워즈를 패러디해서 이 CSS의 셀렉터들 간의 어떤 이 권력 관계, 위계랄까?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은 인포그래피입니다. 여기 보시면 병사가 있고요. 병사는 엘리먼트 셀렉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다이가 있는데 제다이는 클래스 셀렉터를 의미해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다이가 아니죠. 이건 다스베이더인데 다스베이더는 클래스 셀렉터를 의미하고 제다이는 아이디 셀렉터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엘리먼트 셀렉터는 첫 번째 자리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면 1이고요. 두 개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셀렉터는 예두 번째 자릿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디 셀렉터는 예첫 번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10이고 얘는 11입니다. 얘는 100이고 얘는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 숫자가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냥 몇 가지만 샘플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숫자가 지금 1입니다. 왜 그렇죠? 엘리먼트 셀렉터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건 엘리먼트 셀렉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입니다. 자, 이거는 10인데 이유는 클래스 셀렉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11인데 이유는 엘리먼트 셀렉터와 클래스 셀렉터가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1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100이죠. 아이디 셀렉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옆에 굉장히 여러 명의 병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요게 두 개의 엘리먼트 셀렉터가 있는데 이건 숫자가 2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클래스 셀렉터가 있는데 이거는 예, 숫자가 20이기 때문에 22가 되는 겁니다. 100이 훨씬 크죠. 그리고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디 셀렉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100이지만 이건 아이디 셀렉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2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 따라서 그 CSS의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걸 잘 파악하셔야지만 예, CSS 작업을 할때 다른 것들과의 충돌을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규칙은 뭐냐면 소스의 순서입니다. CSS 선언이 나중에 나올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규칙이 있는데요. 예,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example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id 값으로 뭐 example이 있고 클래스로 example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셀렉터가 똑같아요. 요것도 똑같고 요것과 요것의 셀렉터가 똑같고 두 가지 다 color라고 하는 속성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컬러의 값이 레드고 두 번째 값은 그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채택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예, CSS 기술이 예, 채택이 된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소스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올수록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제가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example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캐스케이딩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CSS를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CSS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CSS 선택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간의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적용이 되거나 자기가 적용하려고 하는 효과가 다른 선택자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